네, 오늘의 영상, 배추 빨리 심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꾸며봅니다. 비가 자주 와서 배추 심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배추밭을 근데 약간 만들고, 이렇게 늦어진다. 배추를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날씨만 개면 바로바로 배추를 심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추 모종은 다 키워졌는데, 빨리 날씨가 좋아서 배추를 심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천고마비 배추 씨앗인데 파종한 지 이틀 됐습니다. 이틀 돼가지고 지금 90% 이상 지금 발화가 된것 같습니다. 요거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베타배추입니다. 일반 배추에 비해서 모종값이 3.5배 더 비싼 그러한 배추 씨앗을 오늘 파종을 했습니다. 이틀 후면은 저렇게 아마 싹이 나올 겁니다. 주의할 것은 지금 너무 고운 날씨에 이 배추 씨앗들이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화율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위가 한풀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심은 것도 이렇게 발화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이틀 후면은 싹이 이쁘게 나올 것입니다. 이제 날짜가 오늘이 8월 19일, 김장밭 본격적으로 만들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이는 안 심지만은 이거 김장밭에 지금 거름을 밑거름을 그 개분 잘 발효된 개분을 내고요. 그 위에 이제 복합 비료를 뿌리고, 그다음에 붕사를 뿌리고, 살충제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로타리를 치워서 두둑을 만들어서 배추 심을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겠습니다. 배추는 이제 8월 한 말경부터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 사이에 심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 모종도 한참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밑거름으로 개분 뿌리기를 끝마쳤어요. 요거 한 150평 정도 되는데 한 40포 정도 들어갔습니다. 개분 2,000원입니다. 개분 한 자루에 2,000원씩 해서 한 40포 정도 들어가서 뿌리고, 이제 복합 비료 뿌리고, 붕사 뿌리고, 그리고 살충제 뿌리고, 로타리 쳐서 두둑을 만들면 배추 심기 끝나게 되겠습니다. 요 밭에 복합 비료를 또한번 뿌립니다. 유박을 또한번 뿌렸어요. 유박 뿌리고 나서 복합 비료 하나 뿌리고, 또 토양 살충제 뿌리고, 그렇게 토양 살충제 뿌리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요 밭에 복합 비료를 또한번 뿌립니다. 유박을 또한번 뿌렸어요. 유박 뿌리고 나서 복합 비료 하나 뿌리고, 또 토양 살충제 뿌리고, 그렇게 토양 살충제 뿌리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 로타리를 치고 갈리기로 두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네, 만들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요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한 500평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비를 맞춰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라도 미리 만들어 놨기에 다행입니다. 지금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배추 밭에 미리 심을 자리에 군역을 뚫고 있습니다. 보통 한 40, 배추 포기와 포기 사이는 한 45에서 50cm 정도 간격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넓게 넓게 배추 포기 사이 간격을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지금 정확하게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자로 재가지고 그 자리마다 군역을 뚫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질어요. 질어서 일하기도 좀 힘든데 이렇게 군역을 뚫어놔야 군역을 뚫어놓은 자리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가뭄을 타질 않습니다. 배추도 가뭄을 타면은 그 이파리가들이 자라다가 좀 억세지고 그리고 구정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밭에 물기가 충분해야 됩니다. 물기가 충분해서 배추 자라는데 물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그리고 군역을 뚫어놓고 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추밭 빨리 그 로터리를 치고 갈리기로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 멀칭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배추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 지금 땅이 질어서 배추를 못 심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밭이 좀 지른 게 말랐다 생각하면 곧바로 배추밭 두둑을 만들어서 올해 배추 심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배추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